첫 글자만 같이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. 시작. 끼떴다 방잠땡. 근데 이게 대한민국 강원도 저 끝에 고성, 제주도 저 남단 모슬포항, 저쪽 학교 우리나라 온 전국이 다 이것 때문에 고통을 받고 있어요. 제가 강의를 다녔어. 어떤 것 때문에 힘드세요? 전부 이거야. 그래서 제가 도대체 이런 데는 목적이 있지 않겠나 그랬더니 드레이커스가 저기 그 파워포인트 드레이커스 여기는 드레이커스가 벌써 1930년대에 분류해 놨어. 이런 세상에 이런 천재가 있나? 그러니까 낯선 행동은 100여 년 전에도 있었고 200여 년 전에도 있었다는 거예요. 근데 우리가 그 목적을 이해 못했을 뿐이지. 근데 목적이 바로 이와 같이 네 가지다. 첫 번째는 뭐예요? 관심 끌기예요. 거의 60%, 우리나라에서는 60%가량의 관심 끌기. 그러니까 얘가 뭐라 그러면, 에휴, 관종. 관심 받고 싶어서. 그 다음에 관심 받기 실패하면 뭐 한다? 센 척해요, 센 척. 가오잡어. 일진이 여기에서 나오는 거예요. 그 반에서, 좀 이따 말씀. 그 다음에 여기서 실패하면, 복수에 안 갚은 물에. 그 다음에 여기서 실패하면 도피. 그래서 이런 식의 모양새를 나타냅니다. 끼어들기. 뭐, 요 정도. 땡땡이가 제일 무섭다. 그래서 학업 중단, 숙려제니 이런 걸 하려는 게 학교를 어떻게든 붙잡아야 돼. 심지어 6교시에 나오셔, 7교시에 위클래스에 가 있다가 종례 때 엉덩이만 찍어도 출석으로 그거 졸업시켜야 돼. 이거 졸업 안 시키면 사회적 비용이 너무 많아. 걔가 예뻐서 그런 게 아니야. 4교시에 나오는 애들은 뭐 사실은 걔네들은 건강한 애들이죠. 처먹으려고 그러는 거야. 걔네들 삶에 의욕이 충만한 애들이에요. 난 4교시에 나온 애들은 이뻐. 그래, 고맙다. 야. 밥이라도 먹어야지. 뭐 내가 밥 사주는 것도 아니고 급식하는데 고등학교는 안 하나? 급식? 하죠. 그런데 고등학교에서는 일반 고등학교에서는 방과 후 준비하는 놈들이 많어. 알바. 알바 준비하는 님들이 많으셔. 오토바이 배달, 혹은 뭐, 미용기능사 따는 건, 미용기능사 참 동네에 많으니까 널려 있는 게 한지 꺼내서 미용사니까 미용사니까 별거 아닌 것 보이죠? 기능사 학원 간 애들의 절반이 다 떨어져요. 그리고 하루에 4시간을 서 있어야 돼. 그래가지고 부종을 손목 관절염 걸립니다. 일반 고등학교엔 이런 애들이 많이 있어요.